오늘 업종 가운데서는 건설주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11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사우디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650조 규모의 세계 최대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 관련한 기대감이 건설주로 유입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LNG, 원전, 뭐 여러 가지 관련한 호재가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설주를 그렇다면 사야 해라는 것에는 약간의 고민이 생기실 텐데요. 오늘 건설주 관련한 전반적인 움직임과 향후 전망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자 건설주 주가 흐름 되게 좋죠? 이게 뉴스 때문일까요? 네,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건설주들은 조금 우려가 있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두어 달 정도 안으로 이 정책주로 전환되는 공약주가 정책주로 또 전환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건설주에 좀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시멘트라든지 뭐 각종 파업도 있었고 네. 뭐 이제 미분양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기조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사실 그렇게 막 좋은 주가의 흐름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해외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또 이번에 워낙 기후변화에 따른 또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이벤트들이 더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다시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650조. 네. 가늠이 안 돼요. 650조를 뭐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네옴시티가 뭐 금방 지어질 예정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금방은 아니고 일단은 25년에 1차, 30년에 2차로 네. 좀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규모 자체가 서울의 44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작지는 않습니다. 거의 나라를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뭐 규모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친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 좀 활용을 한다라고 해요. 화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 첨단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건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송도 느낌? 송도의 첨단 도시를 건설했잖아요. 네. 그와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거보다 한 단계 좀 나아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역에 석유를 좀 판매를 하는 걸로 수익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흐름들을 확 뒤바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이런 첨단 산업들을 좀 다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주력적인 세력이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왕세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전반적인 구조는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감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머니가 정말 이렇게 크구나라는 거를 이 네옴시티의 규모를 보면서 좀 체감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근데 이 내용을 보면 2030년 완공 예정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뭐 당장 내년부터라도 삽을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관련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해외로 이렇게 관련해서 호재로, 그러니까 그 호재라면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엄청난 매출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좀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네옴시티 중에서 더 라인이죠. 그 부분이 이미 선서주가 나왔습니다. 네. 삼성물산과 이제 현대건설이 1조 이상의 그런 규모로 이제 함께 공동 수주를 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한 추가 수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은 일단 그 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이제 기타로 수주가 나오게 되면 사실 한 기업이 과연 이 많은 규모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GS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같은 이제 좀 큰 건설사들 위주로 일단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려면 이제 뭐 조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히림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 이 건설을 지으면서 원전에 대한 또 추가 수주 기대감도 네.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네. 뭐 전거래일은 한신기계나 보성파워텍 같이 항상 원전이 시세가 분출이 되면 주가에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건설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대형사들이 더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한전 KPS라든지 그와 관련된 기업들 한전그룹주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네옴시티가 친환경, 그러니까 석유는 쓰겠죠? 석탄을 쓰지 않고 석유도 쓰나요? 석유도 이렇게 줄이겠죠? 네, 줄이고 신재생으로 완전한 신재생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태양광, 풍력 뭐 그렇죠. 이런 쪽도 네, 원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쪽이 근데 그쪽은 이미 그거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 무기화를 일단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에너지 자립도를 굉장히 좀 높일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이 탄소가 배출이 많이 되는 거에서 넷제로를 지금 탄소 중립 자체가 넷제로를 향하는 거니까 그에 따른 조금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 정도의 폭우가 서울 시내에서 과연 있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고 지금 작년부터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홍수나 가뭄이 굉장히 좀 심하게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엘니뇨 현상이 너무 장기적으로 됐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후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탄소를 배출 안 하기 위해서는 이 신재생 쪽에 대한 수요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최근에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전거래 태경 BK도 조금 꿈틀거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탄소 포집 CCUS라고 해서 CCU와 CCS인데 그쪽도 아무래도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쪽과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이슈로 인해서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에너지 쪽을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네옴시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은 지금 어쨌든 관련한 계약에 있어서 실체가 있고 또 대형주 뭐 GS건설, 대우건설도 이야기하지만 이게 매출이 언제 발생하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건데 어떻게 지금 미리 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관련한 모멘텀,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지금 따라가도 되나요? 사실 이제 만약 네옴시티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조금 물음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엄청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호재가 지금 선 반영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이벤트들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발주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뭐 현대건설 쪽에서 보면 이제 사우디라든지 뭐 카타르, 싱가포르 이런 데에서도 뭐 이제 뭐 플랜트라든지 뭐 지하철이나 이런 수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사실은 뭐 좀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미뤄졌던 이런 강간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건설 쪽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약주에서 정책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분양 관련된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있긴 하겠지만 이 정책적으로 이제 건설에 대한 이런 수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주 매출의 50% 이상이 항상 주택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택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해외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수주가 없더라도 사실 실적 모멘텀은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지금 해외 수주가 중요하게 인식을 받는 이유는 국내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뭐 시멘트도 가격이 높고 지금 재고량도 많지 않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수주가 나오게 되면 금액대가 일단은 굉장히 좀 클 것이고요. 그게 장부가로 점진적으로 반영되더라도 향후 실적에 대한 수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이제 LNG 플랜트 관련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국직한 건설사들에 대한 언급과 관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LNG 플랜트 수주 관련해서도 그런 국직한 종목을 봐야 그렇죠. 일단은 뭐 이제 그 관련 건설주,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건설주들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는 아무래도 좀 가벼운 쪽으로 갑니다. 뭐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쪽, 그러니까 최근에 좋았던. 네, 최근에 이제 밸브 쪽이 잠그는 쪽해서 피팅 기업들에 대한 이런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수주가 굉장히 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미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성광밴드 좀 보겠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이 흑자를 했고 매출도 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주에 따른 기대감 충분히 좀 받아줄 수 있고요. 이 해당 종목 보시면 이제 주봉까지 보시면 이 단기적으로 최근 16년까지의 그런 매물벽들을 지금 다 뚫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 가격대만 뚫어주면은 18,000원
18,000원까지는 뭐 매물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이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아무래도 고점 라인이고 이제 5일선과의 좀 이격도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일단은 이 관련된 플랜트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팅에 대한 수준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벤트 따라서 똑같이 LNG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좀 중장기적인 매력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바로 따라가기는 좀 그렇지만 살짝 눌리게 됐을 때는 한 번 더 추가 슈팅이 나오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노려봐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가격은 네. 13,500원까지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분할로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1차 목표가는 16,500원이고 2차로는 1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200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TM 관련해서 LNG 플랜트는 뭐 국제간 종목들도 당연히 봐야겠지만 가볍게 또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은 PTM 관련해서고 그중에서 또 성광밴드까지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외 이야기했다면 이제 국내 이야기로 돌아와야겠는데요. 국내 건설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보니까 수혜 복구도 많이 하고요. 네. 또 빗물이 워낙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큰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빗물 장치 재추진을 한다. 이런 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관련한 뭐 건설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건설 쪽은 이제 어떤 회사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상하수도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화성밸브라든지 동양철강 뭐 이런 쪽이 이제 뭐 유보텍 과거부터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했었던 기업들 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입니다. 뭐 화성밸브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좀 주가가 4월 달에 좀 슈팅이 나왔었죠. 이때도 관련된 조금 뭐 이벤트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급등이 나오고 사실 이런 비슷한 흐름들이 이제 2011년 정도였죠. 그때도 이제 양재에서 맞아요. 물난리 났었죠. 네, 그때 물난리 났었고 그때 제가 이제 복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군복무. 네, 그때 막바지역인 했는데서 거의 허리춤까지 빠진 상태에서 교통정리를 좀 했었거든요. 저 경찰 쪽으로 좀 갔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벤트가 있었을 때 또 투자가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뭐 강남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은 좀 침수가 좀 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또 추가로 된다라면은 사업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클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모멘텀이 되겠다. 근데 지금 이 종목군들은 이미 주가에 좀 슈팅이 나왔고 이전과 비교한다면은 급등력이 단기적으로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전에도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고 빠르게 좀 눌렸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투자 관점으로 네. 해당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수급이 쏠릴 때만 그냥 잠깐 진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현지 시점에서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기적인 이슈는 빗물장치 재추진 관련한 이야기가 있고요. 앞으로의 흐름을 좀 국내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려면 건설 경기가 어떤지를 봐야 될 텐데 지금 미분양도 많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기가 완전 꺾인 건 아니지만 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책주로 바뀌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 관련된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기업들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오히려 늘어난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뭐 원자재나 이런 부담감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도 국내 쪽보다는 지금 해외에 대한 이런 관심도로 이제 건설사들에 대한 수요가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보다 굉장히 안 좋아질 만한 추가적인 뭔가 국내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으면 일단은 해외 수주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포커스가 많이 쏠려서 국내적인 이슈는 조금은 묻어가고 해외 쪽인 좀 포커스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건설주에서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이제 탑픽을 골라봐야 될 텐데 네. 어떤 부분을 좀 보시면서 저는 네. 일단 현대건설을 좀 골랐습니다. 뭐 삼성물산도 자리 굉장히 좀 괜찮고요. 일단 네. 직접적으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뭐 두 기업을 일단 최선호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원전 쪽으로 보신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좀 같이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아진 상황이고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많은 회사입니다. 뭐
가이던스의 74% 정도를 이미 좀 달성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런 추가적인 수주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해당 라인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가이던스 초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형 건설사하고 주택적인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인데, 이제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수주는 원래부터 많았고 주택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주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이제 필리핀 남부철도, 뭐 카타르 플랜트, 싱가포르 해외에 대한 이런 수주들이 또 추가적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지금 고환율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수주가 늘어나는 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역별에서 이제 조금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도 충분히 좀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이 5만 1000원에서 5만 1000원 정도만 좀 거래량 돌파해서 동반해서 돌파를 해주게 되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45,500원까지 5일선과 이격이 좀 벌려져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4,000원 1차로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만원으로 좀 넉넉하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